분명히 제가 첫 인도네시아 경기를 봤을 때 일단은 주축 선수들이 일단은 용병으로 외국인 선수들로 많이 돼 있었고 그렇지만 기술 같은 거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다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분명히 시간을 갖고 또 그런 선수들 어른 분명히 저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한국과 비교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국이 더 수준 높은 리그지만 분명히 우리 인도네시아 이 리그도 분명히 그렇게 수준 높은 리그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공격수들은 멘탈보다도 자신감은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나는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,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격수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이, 슈팅 타이밍적인 부분이 나아야 되는데, 그거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분명히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,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, 분명히 슈팅이 그런 어느 자리든 슈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제가 대표팀에 온 만큼 그 어린 선수들, 우리 인도네시아 자국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노하우를 전수를 할 거고요. 그래서 그러려면 분명히 대표팀 안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 모여 있을 때는 제가 최대한 그런 선수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슈팅을 해야 되고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슈팅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. 제가 팁은 알려주지만 그 선수들이 꾸준하게 훈련하는 게 제일 좋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. 뭐 어쨌든 제가 조언을 할수 있지만 그게 조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이 그 조언을 듣고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한 지역에서만 슈팅이 아니라 요즘은 뭐 골대 앞에서 슈팅이 아니라 그 사이드 쪽에서 어떻게 그런 밀어넣냐 그런 슈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조언들을 해주고 싶고 또 이거는 조언이 말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기 때문에 빨리 그 어린 선수들과 만나서 저는 같이 몸을 뛰면서 제가 그런 조언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